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발로 차 세상을 떠나게 하고 동물을 학대한 유튜버 갓성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갓성은은 동물 학대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범죄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어 그의 범죄 행위가 잇따라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8월 29일 유명 유튜버 갓성은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1989년생으로 올해 만 나이 35세인 갓성은은 아프리카TV BJ로 활동하다가 지난 5월 아프리카TV 계정이 강제 삭제되었고 최근까지 2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현재 그의 유튜브 채널은 비공개 상태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유튜버 갓성은은 지난해 11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발로 차 세상을 떠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죠. 갓성은은 아내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반려견을 세상을 떠나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갓성은이 범행 이후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켜고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알렸다는 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갓성은은 이전에도 개, 고양이, 토끼 등 여러 차례 동물을 학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습니다. 고양이를 귀엽다고 분양받았다가 그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을 때는 관리를 하지 않아 새끼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는 일도 있었고 실시간 방송에서 키우던 반려견을 향해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모습을 자주 보이기도 했죠. 자신의 집 바닥에 반려견이 배설하자 반려견을 향해 너 방송 아니었으면 날아갔다, 마이크 잠깐 끄겠다 라고 말하는 등 학대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갓성은은 자신의 반려견을 세상을 떠나게 한 이후로도 두 차례 이상 반려견을 추가 분양받았다고 전해지는데요. 이에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고발장만 들어온 상태라며 동물 학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죠. 뿐만 아니라 갓성은은 지난 6월 미성년자 범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갓성은은 시청자였던 피해자와 만나 중학생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약 2년간 동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갓성은은 최소 3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가늠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지난달 20일 검찰은 갓성은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죠. 이런 가운데 전해진 반려견 학대 혐의까지 추가로 드러나면서 그의 행동에 대한 비난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방송인으로 활동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동물학대에 미성년자 범죄까지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으로서 정말 분노를 느낀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편 최근 유명 유튜버들의 범죄가 연이어 드러나며 인터넷 방송계의 어두운 면이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죠.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구독자 26만 명을 보유한 조폭 출신 유튜버 김강태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으며 9월 1일에는 한때 100만 구독자를 자랑했던 유튜버 웅이가 여자친구 폭행 혐의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는데요. 이어 갓성은의 동물학대 소식까지 끊임없이 논란이 일고 있는 인터넷 방송계의 상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